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으로서의 성능은 물론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잡은 제품입니다. 로그 제피러스 GA402는 14인치 스크린의 컴팩트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의 14인치 WQXJ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으며 최대 주사율은 120Hz, 밝기는 500nits, 핵 재현율은 DCI-P3 100%의 상당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1.65kg으로 게임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얇고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종합적으로 싱글코어는 대략 1500점대, 멀티코어는 13000점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은 3D마크의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를 섞어 구동해봤는데요. 우선 파이어스트라이크는 그래픽스코어 24119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6080점이 나왔고 타임스파이는 9093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4151점이 나왔습니다. 배그 기준으로 실제 게이밍 체감은 RTX 3060보다는 3070에 가까운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ASUS 로그 제피러스 GA402 리뷰였습니다.